브이로그! 오빠랑 브이로그! 뭐라, 갱! 샤! 와. 와우! 아, 땀도 많이 흘리고. 좋아요, 좋아요. 재훈이가 오늘 이제 올림피아 때문에 출국합니다.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얼굴 보고 좀 기운 좀 주려고. 아니, 이거 보면 기분 나야지. 순위 그랑프리 귀하는 WNGP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WNGP 서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랑프리에 입상하였기에 입상장을 수여. 네,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aby! 에이, 야, 이게 뭐야? 야,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미국 출국하러 왔는데, 태양이 이거 그랑프리 트로피 들고 여기까지 왔네요. 형님, 캐리어 보이시죠? 잘 가져와요. 텍사스 그때 갔다 와가지고, 스티커도 텍사스 붙였어요. 아, 너 신경 써. 너 이제 2주 남았잖아. 저 이제는 태양이 형 그랑프리 했으니까, 올림피아 제가, 네, 약속했어요. 제가 이거 그랑프리 하면 본인이 탑10 된다고 해서. 진짜 형님도 저도 남은 기간 같이 열심히 해서 진짜 좀 어떤 뜨거운 동기부여 좀 드리고 싶어요. 밥을 먹읍시다. 밥 먹는 동안에 갑자기 컨디션이 저조해졌습니다. 이번 주 또 밴딩이기 때문에 오늘 운동 파트너 찾아야 됩니다. 웨이트 보디를 가입을 한번 해봅시다. 웨이포디 가입해서 이걸로 운동 파트너 찾을 수 있다니까. 말왕 닉네임 마왕 있네. 찐마랑 오케이. 1988년 구력 10년 이상 보디빌딩 남자 가능 3대 중량. 옛날 기준으로 하는 거야, 원래요. 여러분들, 경력이. 160. 그럼 출발하면? 11시 반. 부인 오늘 등. 파트 성별 남자. 바디빌딩, 구력. 적어도 한 4년 이상 해야 되지 않나? 개설하기. 들어오나? 어? 뭐요? 어? 누른 거야? 구력 3년, 벤치 100, 데드 150, 스쿼트 140이면 나쁘지 않은데? 오호. 이거 무슨 어플이야, 어플! 그렇게 하면? 아이씨. 온라인도 안 해. 말한 사칭이야, 이씨. 여기 나오네, 내 주변. 와, 인천공항에는 없네요. 인천공항에 헬스장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닌가? 경기도 광주. 중국에 17,000여 개 정도 헬스장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헬스장 찾을 때 거기에 맞게끔 운동 파트너나 장소 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브레이브 피트니스 여기 있네. 축전점. 오. 아, 이렇게 해서 PT도 찾을 수 있겠다. 일단은 파트너 운동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알다시피, 저 혼자 운동으로 지금 강도를 못 뽑아내요. 사람 그런 거 있잖아. 막, 합리화. 하나 더 들 수 있는데, 이따 하나 더 들겠다. 두 개 더 들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 이번 쇼미더바디 준비하면서, 혼자 운동하는 거 거의 없었어요. 저 영국에서도 인스타로 파트너 운동 구해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 두 명이나 만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기능들이 되게 간결하고 좋아요. 과금 없지. 운동 파트너 어디서든 언제든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익명성 같은 것도 보장이 많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익명성이 필요 없습니다. 저 만약에 찐마랑이 만약에 구한다? 접니다. 저 아이들 찐마랑이에요. 제가 만약 운동 파트너 없으면 이걸로 많이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핑크 중독자? 어, 예. 어? 그냥 말씀 드렸죠. 아. 저라고. 어, 말하니, 어. 아, 핑크 중독자 맞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아. 어,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네. 아, 촬영 중이신가요? 네네, 지금 촬영이라서 내가 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랑이라고. 아니 근데 당연히 아닐 줄 알았는데. 오늘은 등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 운동. 네. 자신 있습니다. 등신 탈 주시면 되셨어요? 아, 마랑님이 될 수도 있. 저는 이미 등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등신이고. 아, 그럼 저도 등신 만들어 드릴게요. 어, 등신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손을 여기다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게를 올려놔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면 넣고 넷. 본인이 여기까지 가져가서 무게를. 굿! 좋아! 다섯. 다섯. 여섯. 엉덩이 나, 엉덩이 나요. 엉덩이 나! 오케이, 무게. 잠깐만. 엉덩이 들어와요. 엉덩이부터, 엉덩이부터. 그렇지. 아니, 하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여덟, 아홉, 열네. 놓고, 당겨. 네, 팔, 팔부터 팔. 등 계속 잡고 있어야 돼. 4, 5, 넷. 당기고, 지금 텐션 든 상태에서 팔만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완을 해줘야 돼. 당기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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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완. 감각을 이완시켜야 돼. 이러, 그렇죠. 아, 아, 어? 열물. 하나, 둘, 또 주세요. 넷. 쭉, 그렇지. 아. 세번, 셋, 아홉. 조금만 더. 열, 둘, 셋. 내가 네, 눌러줄 거예요. Come on. 아, 근데 진짜 같은 핑크로서 반가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몇 시간 했지? 몇 시간인지 알아요? 어, 지금요. 그 켜놔가지고 이거 2시간 8분? 아, 이거 뭐 타이머예요? 예.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 아, 휴식기 있네? 예. 네. 저 휴식은 잘 안 쓰는데 일단은. 어쨌든 2시간 8분 딱 맞았어요. 예. 네. 10분 정도 초과가 되긴 했는데 오늘 평소보다도 밥이 없네요. 벤징 로딩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자, 뭐 다음에 영상 올라가겠지만 제가 이제 쇼미더바디를 진행하면서 살짝 무대 경험을 좀 익히기 위해서 대회를 좀 나갔다 왔어요. WNGP라는 대회를 나갔다 와서 예전에는 노비스 처음 나가는 사람들만 나가는 대회에서 1등을 했잖아요. 운 좋게. 근데 이번에는 좀 몸이 좋으신 분들과 좀 경쟁을 하면서 그러한 좀 분위기를 읽기 위해서 WNGP 나갔는데 아 이걸 좀 말해야 되나. 이거 보세요. 야! 이제 생존법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길 가다가 팬더를 만난다, 길 가다가 뭐 코끼리를 만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동물들의 습성,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코뿔소는 이렇게 달립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달리고요. 길은 이렇게 갚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내가 GS를 가는데 기린이 풀을 먹다가 기분 나빠서 덤벼. 기린이 갑자기 들은 거야 지금. 기린이 지금 이러고 와. 첫 번째 보폭. 보폭 타이밍. 들어가. 보폭이 때 들어가요. 자, 기린은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 남편이 서 있어도 돼요. 그럼 이 네 다리 다 여기 사이에 있어. 이렇게 사이에 있다가 어디야? 리버샷 어디 있어요? 리버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찾아! 오늘 찾았어? 있느니까 그냥 어퍼컷! 백가죽 잡고 어퍼컷! 어퍼컷! 다시 굿! 기린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근육질이라도 오늘 먹던 대나무 다 토합니다. 자, 굿도할 때 고개 내려왔죠? 대가리 이만합니다. 상상 못해요. 주먹으로 때리면 안 돼. 마지막 기회야. 무릎! 무릎! 배! 배! 우엑! 니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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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엑! 니킥! 옆으로 쓰러집니다. 배 부여잡고 깨은! 제가 대회 끝나고 먹고 싶은 거 지금 음식을 다 사놓고 있어요. 이게 쌀과자인데 주문만 하고 있거든요. 대회 끝나자마자 이제 그래서 먹으려고. 약과 요새 약과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오는 11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쇼미더바디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티켓팅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마냥 쉽지가 않네요. 11월 11일 쇼미더바디 마랑이 끝장내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